바로 어제 정말 뜻하지 않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태권브이의 실사 영화화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이미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가 유행이었던 때부터 태권브이를 실사화한다고 했다가 수차례 무산되기 일쑤였기 때문에 사실 태권브이 영화화 자체가 그리 놀라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부분은 바로 이 태권브이 감독의 나홍진 감독이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나홍진 감독이 누구입니까? 추격자, 황해, 그리고 얼마 전 곡성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천재 감독 아닙니까? 그런 나홍진 감독이 태권브이 영화를 만든다? 생각지도 못했던 태권브이와 나홍진 감독의 만남으로 인터넷 영화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이 태권브이 영화 감독을 한다니 이거 보러 가지 않을 수 없는걸? 요런 반응보다는 아니 왜 태권브이를 영화화하느냐, 태권브이를 영화화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태권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인데 왜 태권브이를 영화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일까요? 사람들이 태권브이 영화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청기 감독이 만든 태권브이가 우리나라 고유의 로봇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태권브이는 우리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의 갑주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로봇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태권브이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표절 로봇입니다. 태권브이를 만든 김청기 감독은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을 보고 태권브이를 디자인했다고 직접 인터뷰했는데요. 솔직히 태권브이의 어디가 이순신 장군의 동상에서 영향을 받은 건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태권브이보다 4년 먼저 세상에 나와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마징가 Z와 비교해본다면 한눈에 봐도 태권브이는 이 마징가와 몹시 비슷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태권브이의 주요 재질은 초합금 X인데 이러한 로봇의 초합금 설정은 마징가의 초합금 Z를 베껴온 설정입니다. 그리고 태권브이는 뜬금없이 광자력 빔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광자력은 마징가 Z의 카부토 박사가 후지산에서 발견한 제페니움이 핵분열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마징가 Z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광자력으로 움직이는 마징가 Z 역시 광자력 빔을 사용합니다. 로봇의 설정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태권브이의 초기 콘티의 제목은 태권브이가 아닌 마징거 태권이었습니다. 애초에 태권브이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일본의 인기 만화 마징가를 모방한 작품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엔 몰랐지만 이제 와서 다시 보면 태권브이 작중에 등장하는 수많은 로봇들 역시 당시 일본 로봇물의 표절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태권브이의 실사 영화를 만든다는 소문은 정말 무성했습니다. 원작 태권브이 20년 후의 이야기인 웹툰 V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라는 소문으로 40대 후니 역을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다는 얘기도 들렸죠. 그런 소문이 있은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예정대로였다면 2011년 영화가 개봉했겠지만 계속 미뤄져 2013년 개봉 예정으로 제작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독을 맡은 원신현 감독의 용의자가 2013년 개봉한 걸 봐서는 이미 태권브이 프로젝트의 판은 엎어졌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10년대 초반에 한창 태권브이 실사 영화를 만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을 당시 투자자들이 각재고 빠진 상태였을 겁니다. 영화가 한두 푼 드는 사업도 아닌데 투자자들이 태권브이 표절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투자하진 않았겠죠. 태권브이 영화가 나온다면 정말 큰 반향은 있을 겁니다. 애국 마케팅으로 적잖은 관객 동원에도 성공할 테죠. 하지만 정말로 태권브이 실사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향후 100년 이상은 일본에 비우승당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제껏 그래왔듯이 태권브이 실사 영화화는 소문만 무성한 떡밥인 베이퍼웨이로만 영원히 남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 태권브이 실사화 프로젝트를 나홍진 감독이 맡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이 태권브이 프로젝트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곡성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받았는데 그가 메가폰을 잡는 태권브이 영화라니. 제가 투자자라고 해도 벌써 나홍진 감독이 만드는 로봇 메카물에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전작인 추격자, 황해, 곡성만 보더라도 정말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들인데 과연 나홍진 감독이 세상에 내놓을 로봇 메카물은 어떤 영화일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나홍진 감독 역시 태권 부위의 마징가 표절을 알고 있을 텐데 작년 안에 곡성으로 믿음과 현혹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그가 태권 부위를 주제로 그만의 방식으로 진짜와 가짜, 선구자와 추종자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건 아닐까요? 아직 무엇 하나 공개된 내용은 없지만 나홍진 감독이 맡게 된 이상 다시 태권 부위 프로젝트는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태권 부위를 계승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태권 부위가 아닌 오리지널 메카물을 창작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태권 부위 영화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태권 부위 영화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얕은 재미, 얕은 지식, 얕동의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